가족은 보이기엔 family라고 써있지만, Family, family. 자, 얘는 comfortable, comfortable이라고 써있는데, Comfortable, comfortable. Hi there, this is Victoria.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왕초보 때부터 열심히 외웠던 기초 단어 중에서도 기초 단어들인데, 뭔가 발음할 때 뚝딱거리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한국인이 어색하게 발음하는 기초 단어 20개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어,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어로는 비즈니스 이렇게 네 개의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소리를 몇 개를 내면 좋을까요? 영어의 소리는 모음이 결정하죠. 모음이 몇개 있는지 보니까 U, I, E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business라고 소리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business, business 하면 뭔가 어색하죠. 자, 중간에 I 소리를 없애버리고 이음절로 소리 내볼게요. business, business.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써있기로는 business라고 세 개의 음절을 소리내야 될것 같은데 음절 하나가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vowel syncope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단어에서 강세가 오지 않는 모음들 소리를 중간중간에 그냥 하나씩 없애버리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특히 미국식 발음일 때 조금 더 소리가 많이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영국 사람들이 미국식 발음이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미국식 발음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더 편하니까 이 소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첫 번째 단어 business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중간에 I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business business They want to do more business with us. They want to do more business with us. 두 번째 온도라는 뜻이죠. 단어가 좀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요거 어떻게 여러분 읽으셨어요? 혹시 리딩할 때 temperature 이렇게 읽진 않으셨나요? 여기 모음이 몇 개냐면 E, E, A, U, E 이렇게 다섯 개이긴 한데 단어 맨 끝에 오는 이들은 우리가 발음을 안 하니까 걔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래서 temperature라고 읽기 딱 좋은데 A를 날려서 소리 내볼게요. 강세는 이음절에 오니까요. 소리는 앞으로 밀어서 강세 주세요. temperature 목소리 올리지 말고 temperature. temperature 이렇게요.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아니고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It's the same temperature. It's the same temperature. In stage two, body temperature drops. In stage two, body temperature drops. 자, 레스토랑은요? 레스토랑은 강세가 어디 오죠? 같이 발음 끼워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레스토랑은 강세가 이음절에 오니까 첫 번째 보이는 레, 저 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세가 오지 않는 모음들, 저 A하고 U 부분의 소리가 뭉개져서 소리를 안 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restaurant 해도 되긴 하는데 문장에서 빠르게 말할 때는 restaurant 해서 AU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STR이 연결되는 것처럼 소리를 많이 내요. 자, 중국 음식점 발음해 볼까요? Chinese restaurant. Chinese restaurant. 자, 다음 단어예요. 저녁 때 good evening 이라고 인사하죠. 자, good evening 할때 방금 제가 어떻게 발음했어요? good evening 이라고 하지 않고 good evening, evening 이라고 소리 냈죠? 두 번째 이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evening, evening. 그리고 eve라고 v 소리를 너무 열심히 내게 되면 모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중간에 낀저 v를 f 비슷하게 한번 소리 내보세요. evening, evening. 훨씬 자연스럽죠? good evening. 자, 이번 단어도 볼게요. 생긴 거는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중간에 e를 날려버릴게요. 그래서 카메라 아니고 camera. M에서 R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camera. 이 단어는요? 얘도 different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모음인 이를 사라지게 해서 발음해볼게요. different, front. F에서 R로 바로 가야 돼요. different.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이 단어는요? 얘도 interesting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T하고 R 사이에 E를 날려버린 다음에 T하고 R을 한 번에 발음하니까 Ch라고 입술을 내밀어서 소리를 내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야채 발음해볼게요. 얘를 vegetable, vegetable 이라고 소리내기보다는 두 번째 이 삭제해서 vegetable, vegetable 이라고 소리냅니다. 마지막에 오는 저거는 테이블 아니죠? vegetable, double 이런 식으로 A도 뭉개서 vegetable, vegetable 이라고 소리내는데 저 중간에 있는 저 G, E 소리 부분에서 입술 쭉 내미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vegetable, vegetable. 수요일은 워낙에 우리가 많이 Wednesday라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E를 없애버리고 소리 많이 내죠. 그리고 D도 묵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라고 이미 잘 소리 내고 계실 거예요. 자, 가족 발음 넘어갈게요. 가족은 보이기엔 family라고 써있지만 I를 삭제시켜서 family, mly, mly라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근데 발음기호에는 저 I 부분에서 슈아라는 발음기호가 써있어요. 약간 뭉개서 내는 소리들이죠. Family 이렇게요. 써있긴 써있더라도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축약하거나 없애버리고 소리내기 때문에 Family, Family 라고 소리낸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아스피린 어떻게 발음할까요? 쟤도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중간에 있는 I를 삭제시켜버려요. 보통 보니까 중간에 있는 모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aspirin. P 위에서 R로 바로 넘어갑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aspirin. aspirin. 혹시 성당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카톨릭이라고 한국말로는 하죠. 이 카톨릭은 모음이 보이기엔 세 개지만 사실 중간에 있는 O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catholic. 그래서 TH 바람 소리, 번데기 소리 바로 뒤에 L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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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lic.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Catholic 참고해 주세요. Today, this working Catholic basilica. Today, this working Catholic basilica. I did grow up Catholic. I did grow up Catholic. 다음 단어는 아까 봤었던 vegetable 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comfortable 이렇게 네 개의 소리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에 있는 O가 사라져요. 그래서 comfortable, comfortable. O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R도 같이 사라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omfortable, comfortable. 근데 얘네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된 그런 소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They're more comfortable with uncertainty. They're more comfortable with uncertainty. 자, 가장 좋아하는 요 단어는요? 자, 얘도 favorite이라고 되게 많이 하셔거든요. favorite 보다는 중간에 O를 없애버리고 V에서 R로 바로 가는 거예요. favorite, favorite 이렇게요. 다시 한번 favorite, favorite, my favorite pizza 이렇게요. 초콜릿은요? 초콜릿도 chocolate, chocolate가 아니라 중간에 O가 없어져요. chocolate. 턱 벌려서 발음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더 길게 chocolate, chocolate. 그래서 C, G 라는 발음에서 L로 바로 넘어가죠. Chocolate. 중간에 O가 있을 때 사라지는 발음들이 되게 많네요. 자, R, Y로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History라고 읽는. History가 아니라 중간에 O 발음을 삭제해서 S, T, R을 한 번에 엮어서 소리를 내주세요. 자, 소리 내볼게요. History. History. 같이 소리 해볼까요? History, history.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습관적으로 중간에 있는 O를 없애고 소리 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memory, memory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memory, memory, memory 이렇게요. M에서 R, Y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memory, memory. 이번엔 실험실인데요. 실험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이는 저 O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laboratory가 아니라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 라고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laboratory. 근데 ry로 끝나는 단어들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re, re 입술 쭉 내밀고 re 당겨서 소리 내주세요. 자, 우리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배달이란 단어인데요. 저거 발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보기에는 delivery 이렇게 네 개의 소리를 보통 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보이는 저 두 번째 e 소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vry를 한 번의 소리 내요. 그래서 delivery, delivery 강세가 이음절 i에 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elivery, delivery, vry, vry 이렇게요. 요 단어로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naturally라고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는 naturally. 중간에 있는 u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t하고 r이 한 번에 발음돼서 naturally, naturally 라고 소리냅니다. Naturally, I started looking for an acre of land. Naturally, I started looking for an acre of land. For how we are naturally wired. For how we are naturally wired. 마지막 단어인데요. 단어 뒤에 C-A-L-L-Y가 들어간 단어들, 부사들 많죠. Practically, 뭐 academically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을 텐데 단어 뒤에 칼리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이 써있는데 사실은 A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K-L-Y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practically, glee, glee. 마지막 C-A-L-L-Y는 어떻게 발음한다? Glee, glee 이렇게요. 그래서 practically, practically. 오늘 vowel syncope라고 중간에 사라지는 모음 소리들 얘네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소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다음 강에서 뵐게요. Bye bye. Business. Business. Temperature. Temperature. Restaurant. Restaurant. Evening. Evening. Camera. Camera. Different. Different. Interesting. Interesting. Vegetable. Vegetable. Wednesday. Wednesday. Family. Family. Aspirin. Aspirin. Catholic. Catholic. Comfortable. Comfortable. Favorite. Favorite. Chocolate. Chocolate. History. History. Memory. Memory. Laboratory. Laboratory. Delivery. Delivery. Naturally. Naturally. Practically. Practically.